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정연희의 원작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여성 국극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정연희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1956년 8월 우리의 주인공 정연희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목포시장에서 모시조개를 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 정자를 돌보며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하는 정연희였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바로 소리였습니다. 정연희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시조개를 몽땅 사갈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정연희의 노래를 들으면 남은 조개를 모두 사가겠다고 할 정도였죠. 이런 재능으로 정연희는 서울에 가서 국극 배우가 되어 부자가 되는 꿈을 키웁니다. 어느 날 정연희는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을 성당 신부에게 헌금하는 걸 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엄마와 말다툼 끝에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며 집을 뛰쳐나옵니다. 정연희는 무작정 메랑 국극단을 찾아가 연구생으로 받아달라고 떼를 쓰죠. 메랑 국극단의 단장 강소복은 처음엔 정연희를 거절합니다. 강소복은 정연희의 소리를 듣고 목청만 터진 소리에다 가시가 있어 듣기 괴롭고 팔이며 다리며 뻣뻣하게 짝이 없고 소리를 쥐어짜느라 표정도 엉망이라며 혹평을 하죠. 하지만 국극단의 스타 문옥경이 정연희를 자신의 연구생으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정연희의 국극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연희의 국극단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생들의 시기와 견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죠. 특히 허영선은 처음부터 정연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춤꾼을 따라다니며 춤을 배웠고, 남자 연기를 위해 남장 여자인 고 사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정연희는 첫 공연에서 방자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공연 당일 소품이 고장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연희를 골탕 먹이려는 다른 연구생들의 계략이었죠. 하지만 정연희는 침착하게 대처해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연희는 국극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연희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르바이트 사실이 밝혀져 극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때 정연희는 허영서가 자신의 비밀을 일러바쳤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정연희는 방송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요계에 데뷔할 준비를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정연희를 17년 만에 나타난 천재 소리꾼 최공선의 딸이라는 설정으로 내세우려 했죠. 하지만 곧 정연희는 자신이 단지 어머니 최공선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정연희는 첫 방송 무대에서 예정된 가요 대신 즉흥적으로 국극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구두를 벗어던지고 예쁘고 귀여운 모습 대신 역동적인 모습으로 1인극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 파격적인 무대는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정연희는 다시 메랑국극단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엔 설거지를 전담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공연 자명고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디션 당일 정연희는 창고에 갇히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는 극단 내부에서 자금을 빼돌리던 이들이 정연희를 방해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죠. 다행히 그녀의 팬인 권부용의 도움으로 무사히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었고 군졸 역할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연희는 이 작은 역할에 온 열정을 다해 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잔치에까지 찾아가 군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결국 그녀는 무대에서 대본에도 없던 소리를 즉흥적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국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국극은 한 사람의 동무대가 아닌 여러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정연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 정연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최공선으로부터 진정한 소리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최공선은 과거 하늘을 울린 소리꾼이라 불렸지만 갑작스러운 목소리 상실로 인해 소리를 포기하고 숨어 살았던 것이었죠. 1년 후 더욱 성장한 정연희가 다시 메랑국극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탑전설이라는 대작에서 주연 아사달 역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연희는 라이벌 허영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죠. 쌍탑전설은 아사달의 석가탑과 다보탑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정연희는 아사달 역을, 허영선은 아사달의 재능을 흠모하는 달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이 작품은 1958년 초연 당시 데이트를 기록하며 여성 국극의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메랑국극단은 전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되고 온갖 매체에 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심지어 2년 만에 신식 건물로 이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정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소녀의 성장기이자 1950년대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성들의 도전과 성취의 이야기이죠. 또한 이 작품은 여성 국극이라는 독특한 예술 형태를 통해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국극은 1948년 여성국악 동호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탄생했습니다. 오직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장르는 순식간에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한국전쟁 중에도 그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성국극의 특징은 연기로 승부를 거는 연극과도 다르고 한 사람이 모든 배역을 도맡는 판소리와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모든 역할을 소화하며 노래, 춤 연기를 모두 선보이는 종합예술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국극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중의 취향도 변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연희와 같은 열정적인 배우들의 노력으로 여성국극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